수많은 셀럽의 마음을 훔친 빨간 박스. 소화기, 벽돌, 도자기, 교통카드, 음주 측정기, 라이터, 목장갑까지 붙이기만 하면 완판. 브랜드 백서의 첫 번째 주인공 바로 슈프림이다. 완판의 대가 이 브랜드 슈프림. 1994년 당시 미국은 극심한 경제 불안과 빈부격차로 혼돈의 카오스 그 자체였고, 막막한 현실에 20대들은 자유를 꿈꾸며 힙합, 스케이트 같은 반항적 문화에 탐닉했다. 그들의 니즈를 가장 잘 캐치한 사람이 바로 슈프림 창시자 슈버지 제임스 제비아였다. 1980년대 초반부터 패션의 메카 뉴욕 소호의 옷가게에서 일했던 그는 1994년 단돈 1,300만원으로 스케이트보더를 위한 스트릿 패션숍 슈프림을 연다. 매장 중앙엔 보더를 위한 실내 트랙을, BGM은 그들이 사랑하는 공격적인 힙합이, 거리를 헤매던 문제아들을 직원들로 고용, 반항아 맞춤형 공간으로 문을 연 슈프림. 팍팍한 현실에서 벗어날 자유로운 공간에 목말랐던 90년대 뉴욕 힙스터들을 저격하며 단숨에 뒷골목 핫플레이스로 떠올랐다. 성공을 거둔 이후에도 슈프림의 고집스런 반항 정신은 쭉 이어졌다. 탑모델 케이트 모스의 속옷 광고에 몰래 로고를 붙이고 루이비통 모노그램을 도용한 보드를 만들었다. 결과는 물론 줄, 고소, 행. 하지만 젊은이들은 주류 패션계에 거침없이 도전하는 슈프림의 발칙함에 더욱 매료됐고, 슈프림은 저항 하나로 뉴욕 스트릿을 넘어 전세계 청춘을 사로잡는 스트릿 패션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다. 슈프림의 태생은 보더를 위한 브랜드, 구르고 부딪히고 엎어지는 게 일상인 스케이트보더를 위한 브랜드는 튼튼함이 생명이었다. 거기에 슬럼가 출신인 주 고객층의 주머니를 고려한 저렴한 가격은 필수. 제임스 제비아는 고심 끝에 100달러의 저렴한 가격대에 고급진 디자인, 튼튼한 재질로 태생적 가성비 브랜드 슈프림을 탄생시켰다. 제임스 제비아는 이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아직도 한 디자인당 최소량만 제작한다. 600개를 만들 수 있어도 400개만 판다는 그의 철학은 25년이 지난 지금도 목요일 오전 11시 다품목 소량 판매를 원칙으로 하는 드랍데이로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그 전략은 마니아의 폭발적 지지를 낳았다. 드랍데이마다 뉴욕 한복판에 생기는 긴 대기선이 그 인기를 방증한다. 2014년 발매된 20주년 기념 티셔츠는 32달러짜리가 900달러, 무려 28배가 넘는 가격으로 판매되지만 이것도 품귀현상을 보이며 돈 주고도 못 사는 브랜드의 대명사가 됐다. 2018년 12월 초거대 글로벌 기업 삼성이 슈프림과의 협업을 발표한다. 업계 최초 스트릿컬처와의 콜라보로 전세계 패션 마니아들은 열광했다. 리얼테크웨어의 탄생을 기대하며 꿈에 부풀었던 그들에게 들려온 소식, 삼성 차이나가 손잡은 것은 짝퉁 슈프림이었던 비복. 비록 해프닝으로 끝난 일이지만 슈프림의 막강한 브랜드 파워를 보여준 사건 중 하나다. 세대를 이어온 전통적 브랜드들은 마이너 감성과 저항 정신으로 밀레니얼 세대들의 지지를 받는 슈프림에게 러브콜을 보낸다. 이 세대 융합 전략의 일환으로 2017년 발표한 루이비통과의 콜라보 라인은 인기 광풍을 일으키며 발매 당일 매진됐고, 수많은 레플리카와 20배가 넘는 리셀가를 기록하며 콜라보의 전설로 자리매김했다. 2019년 현재 루이비통, 톰 브라운부터 나이키, 필라, 플레이보이, 라코스테, 심슨, 뽀빠이, 코미 등의 캐릭터까지 세대와 계층을 가리지 않는 700여 개가 넘는 브랜드와 협업으로 스케이트보더를 위한 브랜드에서 올라운드 패션 브랜드로 무한 확장 중인 슈프림. 그 변함없는 인기의 비결은 시작에 있었다. 자유와 소외된 젊음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태동한 본투비 아웃사이더 슈프림. 대중의 취향을 맞추지 않겠다는 제임스 제비아의 고집스러운 초심을 지킨다면 슈프림은 슈프림으로 남을 것이다.